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열전 이한우입니다. 재상열전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아마 조선 재상 중에서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제 견해는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황희정승을 첫째로 꼽을 겁니다. 실제로 황희라는 사람은 거의 90 가까이 살면서 말년까지도 이 재상을 맡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라든가 이런 쪽에 또 건강상의 문제로 약간 이제 정치에서 저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대가 그렇게 태평을 이룰 수 있었던 기초를 닦은 재상이기 때문에 황희는 아마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재상이라고 손꼽아도 아마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루게 될 황희의 본모습은 주로 태종 때 좀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던 이제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태종과 만나게 되고 이 어떤 관의 경력을 거치면서 이 재상감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황희는 전형적으로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태종에 의해서 길러진 아마 1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명재상으로 이름을 남겼고요. 황희는 당시로서는 뭐 아주 빠른 나이는 아니죠. 27살 때 조선이 생기기 한 3년 전에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무난하게 이제 관리 생활을 하다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1398년 7월에 그때 이제 언관, 간언을 올리는 그 사관원 같은 그런 이제 벼슬 자리에 있었는데 사사로의 나라 일을 의논했다라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실권을 갖고 있던 종도전이나 남운하고 이렇게 좀 거스른 것 같습니다. 이 황희의 일 굉장히 강직한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태종 때도 보면 당시에 재상인 하륜하고도 충돌을 했고 또 민씨 집안하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추려보면 황희는 오로지 임금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아주 제대로 된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조시대 때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임금이 위에서 보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대신들, 권력을 가진 대신들한테 이렇게 아부아첨하는 신하들이 문제인데 황희는 애당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태종하고 서로 요즘 말로 케미가 좀 잘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고 승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문신들의 정치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을 길러내는 인재 사관학교로 활용했던 게 승정원이었습니다. 승정원에서 특히 이제 그 도승지를 누구를 시키느냐를 쭉 추적을 해보면 태종이 어떤 인물을 키웠는가를 알 수 있는데 태종 1년부터 5년 동안은 박성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신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성명은 어려서부터 태종하고 한 방에서 자고 놀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능력도 출중했죠. 그런데 이 박성명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태종 5년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 태종이 내 일을 저 대신할 사람을 청거해라 이랬더니 그 청거한 사람이 바로 황희입니다. 그리고 황희와 일을 하면서 태종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하게 대우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기밀 사무를 오로지 다 하고 있으니 비록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임금을 뵙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러서 뵙도록 했다. 이걸 보더라도 이 기밀 업무를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임금이 이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밀이 지켜져야 하는 일, 이런 일은 황희한테 다 맡겼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관리로서의 이재. 관리 리자를 써가지고 이재라고 이제 하는데 이 황희는 이재에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뛰어나고 관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생각했던 공신 시대를 빨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문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황희는 뭐 제일 존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신사 업무를 잘 마치고 나면 의정부에 있는 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태종이 한 말이
나는 지신사 대우하기를 공신과 똑같이 했다라고 이제 태종이 말하거든요. 딱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 황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판서에 올라가지고 병조판서도 하고 대사원도 하고 이제 이런 거치게 되는데 뒤에 이제 황희가 태종시대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양녕을 폐쇄자 하려고 할 때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의심을 많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양녕이 폐쇄자가 되지 않으면 논의만 있다가 폐쇄자가 되지 않으면 일종의 공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황희가 그런 계산까지 하고서 양녕 폐쇄자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태종이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제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우고 나서 황희를 조금씩 조금씩 멀리하다가 지방으로 내보냈다가 결국은 남원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데 그러나 태종으로서는 황희의 그 관리의 능력을 너무나 이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희의 동태를 이제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이 황희가 딴 뜻은 없고 정말 그 적장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꿍꿍이가 없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서 한참 뒤에 이제 그 황희를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하죠. 태종이 세종한테 황희는 사단이니 다시 불러다 쓰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단이란 말이 참 기가 막힌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세종도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사람은 원제 시대 때 그 신하입니다. 뒤에 이제 성제죠. 성제의 스승이었어요. 성제가 좀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원제가 한번 바꾸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바꾸고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사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제 사실 사단도 유배를 가죠. 그러나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자를 지키려 했다는 걸 알고서 이제 다시 불러서 중용을 합니다. 이 스토리를 벌써 태종도 알고 있었고 세종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황희는 사단이니 다시 불러다 쓰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죠. 그 해에 이제 태종이 5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러나 이 세종도 사람인데 세자가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을 쉽게 아마 중용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직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뒀는데 그 다음 해 강원도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으니까 황희를 보냅니다. 그때 황희 나이가 61살입니다. 근데 뭐 아주 그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에 대책을 잘 세우고 강원도의 민심을 안정시킵니다. 황희는 무슨 학문적 재주가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백성 다스리는 이런 기술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점점 이제 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의정부 찬성 또 다시 옛날에 자기가 지냈던 대사헌 그 다음에 이조 판서 찬성 그 다음 우의정 뭐 병조 판서 두루두루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당시에 최고 실세가 좌의정인데 좌의정이 되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는데 다만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원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태종하고 과거 동기이기도 하고 상당히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원이 뇌물 사건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황희가 좌의정이 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 일이 실제로 이제 터지죠. 세종 8년에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원이 여산이란 곳으로 이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세종 9년에 좌의정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의정하고 좌의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황희는 이 세종 시대 때는 세종의 무한한 그 신뢰 속에서 90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승으로서 최고의 이 통치술을 보여준 재상이 황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고전들을 보면 70에는 치사라고 해서 물러나는 거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예입니다. 예. 근데 황희는 보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권력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80을 넘어가면서 정승을 했다는 건 사실 자랑한 건 아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러나 늘 정도를 택했던 그러면서도 강직했던 이런 인물로 저는 이제 황희가 그려져야지 물러터진 사람의 상징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는 실제 그 실록에 등장하는 황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오늘 이제 강조를 하면서 황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